안녕하세요, 진마입니다. 짧든 길든 인생을 살아왔다면 누구라도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법한 버릇이 있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습관. 이런 습관들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너무 쓸모가 없는 나머지 시간과 돈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 게임인 만큼 게임에서도 역시 변태에 가까울 정도로 사소한 것에 높은 집착을 보이는 작품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거에 신경 쓸 거면 게임에나 좀 더 투자하지 싶을 정도로 너무 사소한 것부터 사소했지만 그 노력이 빛을 발해 게임을 널리 알리는 홍보 효과로 쓰였던 작품들까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 게임들을 준비해봤으니 과연 어떠한 작품들이 사소한 디테일에 목숨을 걸었을지 함께 확인해보시죠. 채널 고정 Right Now! 첫 번째는 그래픽보다 사운드에 목숨을 건 제작사 팔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팔콤은 지난 40년간 CRPG 장르에서 두각을 냈던 회사로 한국에선 이스와 영웅전설 시리즈로 익히 알려져 있지만 그것 말고도 유명한 게 있는데요. 바로 BGM과 OST로 음향에 관심조차 없던 90년대 초 직접 사운드팀을 만들 정도로 음악 하나에는 진심인 회사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퀄리티가 너무 우수한 나머지 게임 수익금보다 음반 수익금이 더 높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평가가 좋으며 게임을 출시할 때마다 음반을 끼워주기로도 유명해 한간에선 음반을 사면 게임을 준다 할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때문에 오랜 팬들 사이에선 게임을 사는 이유가 음반이 목적이라고 할 정도로 팬이나 제작사 모두 음악만 좋으면 만사 오케이라는 진기한 풍경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게임은 리얼리티 게임의 시초, 쉐무입니다. 쉐무는 오픈월드 기반이 되어준 프리라는 새로운 장르를 앞세운 작품으로 당시 자유도와 오브젝트의 수 하나만큼은 비교 불가일 정도로 현실의 끝을 달리던 게임이었는데요. 게임에선 날짜와 날씨, 스토리 등이 리얼타임으로 진행되었으며 천명이 넘는 모든 NPC에게 고유의 외형과 목소리, 생활 패턴, 심지어 아무 서랍이나 열어도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튀어나올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사에선 이러한 것들을 모두 구현하기 위해 세가의 대들보를 갈아 넣을 정도의 금액이죠. 당시 제작비만 해도 70억 엔을 썼을 정도였으니 얼마나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게임은 너무 리얼리티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게임 자체는 큰 인기를 얻지 못했는데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NPC의 행동 반경이 바뀌는 리얼리티 때문에 시간대를 잘못 선택하면 퀘스트를 위해서 현실에서의 시간을 보내야 했고 또 지게차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실제 3시간가량을 운전해야만 끝낼 수 있을 정도로 스킵조차 불가능해서 많은 게이머들이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형 하나 때문에 개발자들을 깜빵에 쳐넣은 게임 아르마3입니다. 아르마3는 샌드박스형 FPS로 플레이어가 직접 지형, 날씨, 무기 등을 선택해 맵을 디자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맵은 기본 맵 중 하나인 알티스 섬으로 그리스 림노스 섬의 실제 지형물을 그대로 반영해 출시 당시 극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라 이 지형을 만드는 과정이었는데요. 당시 지형을 담당했던 개발자는 현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재현하기 위해 현지 답사를 강행했지만 하필이면 당시 그리스는 터키와의 불법 이민자 문제로 예민한 상태였기 때문에 국가의 지형물을 조사하는 담당자들이 눈에 거슬릴 수밖에 없었고 결국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방문으로 답사가 지속되자 그리스는 담당자들에게 간첩이란 누명을 씌워 20년형을 확정해버립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개발사의 소재 국가인 체코가 외교적 협상으로 잘 풀어내면서 1인당 보석금 5천 유로라는 비교적 싼 값에 잘 마무리되었다고 하네요. 아티스트의 고집이 만들어낸 걸작 다크소울3의 어둠을 먹는 미디르가 네 번째 주인공입니다. 미디르는 다크소울 시리즈에서 등장하는 몇 안 되는 고룡으로 약 80m에 달하는 커다란 덩치를 가진 보스인데요. 이 용은 두 번째 DLC 고리의 도시에 나오는 보스로 개발사에선 출시 예정에 맞춰 제작 기간으로 45일가량을 주었지만 해당 모델러는 이를 완성하지 못해 2주 가까이 지연하고 말았는데요. 이유는 모델러의 사소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담당 3D 모델러는 처음 이 용을 디자인할 당시만 해도 비늘을 복사해서 붙여넣는 방식으로 완성해 나갔지만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결국 비늘 하나하나를 직접 모델링하기로 결정했고 막상 시작하고 보니 자신의 한계까지 도전하고 싶어져 주변에서 대충 완성하라는 성화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집념 끝에 반복이 되는 패턴 하나 없는 현실감이 넘치는 용의 비늘이 완성되었죠. 아무튼 게임도 그렇지만 이렇게 게임을 개발하는 디자이너까지 다크소울을 만들 땐 꼭 변태 성향이 하나쯤은 필요한가 보네요. 이번엔 너무 유명한 게임이죠. 완벽한 재현으로 현지인들조차 놀라게 한 작품 어쌔신 크리드입니다. 어크 시리즈는 사이버 박물관이라 불릴 정도로 역사 및 문화적 건축물을 완벽히 복원하는 것에 집착하기로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대단했던 것은 자국을 무대로 삼았던 유니티였습니다. 개발사에선 프랑스 혁명 당시 파리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당시 에펠탑이나 노트르담 성당 같은 랜드마크 건물들을 1:1 비율로 만들었고 무슨 욕심인지 더 나아가선 시대적 배경까지 고려해 당시 건축물의 노후도와 지형, 거리의 풍경 및 전시 중인 미술품까지 사소한 것들 모두 복원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게임으로서의 평가는 엇갈렸지만 말이죠. 타르코프는 하드코어 FPS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현실과 똑같은 밀리터리 요소들을 게임에 접목시킨 작품인데요. 게임에선 실제 총기의 라이센스를 사들여 현실의 능력치를 그대로 넣었고 이 때문에 총기와 부품, 총알까지 모든 것들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어 현실성 하나만큼은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게임의 특징일 뿐 문제는 쓸데없는 것까지 목숨을 걸었다는 건데요. 타르코프는 총알조차 운빨이라고 현실처럼 총을 쏘다간 탄이 걸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실력 하나로 운명이 결정되는 FPS 게임에서 탄에 걸려 어처구니 없이 죽는 모습은 현실감을 뛰어넘어 망겜을 외치게 하는 요소였고 심지어 부상조차도 부위에 따라 부상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 및 약품이 달라지는 등 게임을 하는 건지 외과 의학 공부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사소한 것에 상당한 집착을 가진 게임입니다. 현재 가장 완벽한 비행 시뮬레이터로 인정받는 게임이죠. 마소의 플라이트 시뮬레이터가 7번째 주인공입니다. 풀심은 현실과 거의 차이가 없는 사실적인 게임 플레이 때문에 큰 주목을 받은 게임인데요. 하지만 시뮬레이터 게임이니까 이 정도의 현실성은 기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는 날씨와 지형에서도 미친 디테일을 보여줍니다. 풀심에선 2페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형과 날씨를 실시간으로 재현했는데 이 때문에 비행 도중 실시간으로 날씨를 알 수 있는 것은 기본, 실제 지형 지물도 관찰할 수가 있어 못 가본 장소를 여행하는 듯한 기분도 느낄 수 있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 게임답게 태풍이나 허리케인 같은 자연 현상까지도 재현해서 미친 디테일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게임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게임은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구설수에 올랐던 게임이죠.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가 8번째 주인공입니다. 라우어 2는 스토리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게임 자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완성도 때문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중에서도 특히 총기 개조 연출은 뛰어난 디테일을 보여주는데요. 개조하는 부위에 따라 달라지는 상세한 연출은 기본, 슬라이드를 당겼을 때 약실에 탄약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지는 연출, 약실에 총알이 있는 상태에서 개조를 끝냈을 경우 해당 총알이 사라지는 디테일 등 상상 이상의 디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사실 그냥 단순하게 연출했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장르인데 개발자 중에 총기 개조에 진심인 사람이 있었는지 그 어떤 밀리터리 게임에도 꿀리지 않는 이런 미친 디테일은 그저 다시 봐도 놀라울 뿐이네요. 이보다 더 현실적일 수 있을까?
이번에 소개할 게임은 레드 데드 리뎀션 2입니다. 레데리 2는 서부 시대를 무대로 걸출한 악당들의 일대기를 다룬 스토리가 매력적이지만 쓸데없이 높은 디테일로도 꽤 유명한 작품이죠. 추위에 따라 커졌다 작아지는 말의 고함부터 수컷, 암컷의 구분, 더러워진 말을 빗질하면 다시 깨끗해지는 점, 말 엉덩이에 터치를 가하면 바로 반응하는 찰진 리액션, 짐승에 따라 달라지는 가죽 벗기기, 적이든 총을 쏘았을 때 실제로 총이 떨어지는 점, 총을 오래 쓰면 먼지 때문에 성능이 내려가지만 기름으로 닦으면 다시 성능이 회복되는 디테일, 늪지에 죽은 시체를 던지면 이를 인지한 악어가 시체까지 물어가는 등 진짜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로 환상적인 디테일을 자랑합니다. 근데 뭐든지 과하면 호불호가 갈린다고 출시 초기엔 현실적인 디테일을 단점으로 꼽는 이도 존재했는데요.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는 이 게임의 가치는 재평가받았기에 지금에 와선 그 어떤 누구도 이를 단점으로 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마지막은 남성 게임을 하면 절대 놓칠 수 없는 명작 위쳐3입니다. 위쳐3에는 다양한 디테일적인 요소들이 숨겨져 있는 것은 기본, 18세 이용인 만큼 게임 내 잔인한 묘사들이 즐비하며 야한 요소들 역시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걸 굳이 왜? 라는 의문이 들면서도 당연히 이건 해줘야지 라는 상반된 의견을 가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연애가 가능한 여성들과의 배드씬. 놀라운 디테일을 가진 배드씬은 실제 배우들의 열연이 만든 결과물로 무려 배드씬에서만 장장 16시간을 들여 모션 캡처를 촬영했다고 하니 이를 플레이해봤던 게이머라면 오우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에 성우들의 연기 역시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일반적인 대사부터 배드씬에 사용되는 음성까지 녹음실에서 혼자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기 및 녹음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야구 동영상 게임이 아니고서야 이 정도의 정성은 굳이 쓸 필요가 없지만 지금에 와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 그들의 노력 덕분에 위쳐3가 더 빛이 나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 게임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소해 보이지만 그것이 게임의 재미와 직결돼 성공한 케이스도 있었지만 그 반대도 많았기에 결국 게임은 재미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건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 같네요. 오늘 소개해드린 게임 외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 게임들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다음에 봐요.